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아파트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아파트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저희 뉴욕 한인상노회에서 어떻게 이 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인 아파트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인 아파트가 있고, 시형 아파트가 있고, 서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각각 신청 자격도 틀린데, 노인 아파트는 60에 2세 이상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세대주. 그 다음에 시형 아파트도 18세 이상 영주권자이면서 시민권자. 로서 세대주입니다. 노인 아파트는 62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지합니다. 물론 시형 아파트도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지합니다. 그러나 서민 아파트는 18세 이상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세대주의이어야 되지만 뉴욕시 거주자로서 최소 수입 기준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각 서민 아파트가 모집할 때 기준으로 제공하는 그 기준, 그 최소 리퀘어먼트에 부합해야만 됩니다. 선정 방법 및 평균 대기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노인 아파트는 보통 3년에서 10년, 시형 아파트도 3년에서 10년 정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노인 아파트는 선정을 순서대로 하고 있으며 시형 아파트 선정도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 서민 아파트는 선정 방법이 각 운영회사마다 운영회사에서 기준에 의해서 추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정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틀리게 됩니다. 아파트의 렌트비는 노인 아파트나 신형 아파트는 수입의 3분의 1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SSA 연금을 800불 받고 수입이 이것밖에 없는 경우에는 대개 약월250불 정도로 렌트비가 책정이 됩니다. 시형 아파트도 대개 계산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단 서민 아파트는 운영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렌트비가 책정이 되고 어떤 일정한 규정은 일정한 금액으로 대개 얼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 부서 및 신청하는 곳을 말씀드리면은 노인 아파트는 각 아파트마다 담당 운영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서 폼, 어플리케이션 폼을 얻어서 해당 운영회사에서 운영회사에 발송하고 발송하면 운영회사에서 웨이팅 리스트 번호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형 아파트는 인터넷에서 신청을 합니다. Housing Authority, 뉴욕시 차라고, NYCHA, 뉴욕 차라고 하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서민 아파트는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이것도 역시 뉴욕시 Housing Connect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노인 아파트와 시형 아파트, 서민 아파트는 저희 뉴욕 한인 상록회에서 서류 작성을 대행도 해줍니다. 뉴욕 한인 상록회는 회원에게 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는데, 뉴욕 한인 상록회 주소는 149-18-41이거든요. 플러싱이고, 전화번호는 718-461-3545입니다. 담당자는 오재선 시고 직접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718-598-077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그 발걸음을 하시거나, 발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많은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해서 가져와야 될 서류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신분증, 가족 모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에는 여권 같은 기타 신분증, 그다음 은행 스테이트먼트, 최근 3개월 이전의 것을 필요하고, 현재 거주지의 정보, 주인의 주소, 주인의 이름, 전화나 기타 렌트 계약서, 이런 게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셜 번호, 부부인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의 번호가 필요하고,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입주할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친구나 친지 등 참고인 인적사항이 한 사람 이상 필요하고요. 비상연락처로 비상시에 연락할 사람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이 노인아파트에 대해서 주로 질문하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중에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뽑았는데요. 첫째는 내가 지금 집이 있거나 차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신청은 가능하지만 재산이 좀 있는 경우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도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닌 한은 신청은 가능하다는 것이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거 3년에서 10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다. 좀 어떻게 빨리 나오는 방법이 없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